안녕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기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김보라 전도사,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걸 인식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함께 여러분과 경험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의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 이를 곳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수명을 다하거나 우리 육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될 것인 미래형으로 사실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서 인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이 거하시고 의인들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뿌림피가 있는 바로 천국에 속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영에 속한 위치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인식으로 충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있다가 이 땅에 물리적인 영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의식으로 충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고 그분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실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너희는 이렇게 그 바로 하늘에서 온 그 의식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도 인식해야 될 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땅의 영역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heavenly realm, 바로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졌고 바로 그 천국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진짜 거주하고 있고 속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각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벗어나서 감각까지도 바로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져서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곳인지를 정말 인식하게 하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경배하고 특별히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통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몸에까지 감각에까지 그런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그런 만족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면 바로 그곳이 우리가 실제로 속한 것이고 바로 물리적인 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바로 거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의 라이프 스타일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속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 감각의 영역에서 오는 감각에 반대되는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 사실들은 썩어지고 변화되고 바뀔 것이지만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관점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데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바로 영원한 실제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향력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의 영역에 속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 영원한 실제를 보고, 정말 영원한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에서 잠시 지나갈 것들을 우리가 정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기도할 때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인 시온산에 돌아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능하고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믿음으로 기능하며 사는 삶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특권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잃은 것은, 즉 잃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은 바로 시온산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피가 뿌림피를 말하는 또 천만천사가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정말 이미 속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정말 그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가 속한 것을 더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익숙했던 고향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비록 어떤 땅인지 미리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평생 알았던 고향집 그 삶의 방식과 가족과 친척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그 약속의 땅으로 본 적 없는 그 땅으로 가려고 자기 직결 가족과 함께 모든 짐과 소유를 싸고 갑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어떤 곳인지 예상치도 정말 추측할 수도 없는 그냥 어딘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 예비한 좋은 땅이 있어 거기로 지금 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죠. 근데 저희 삶 속에서도 또 지금 이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익숙한 일상, 또 익숙한 환경, 익숙한 가족, 익숙한 나라, 어떤 지역, 학교, 직장 이런 곳들에 속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만일 당신을 거기서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편안한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널 위해 예비한 더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해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다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인도가 내 육신인지 또는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들로서 기초가 차곡차곡 잘 세워지고 있다면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은 영 안에서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영적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발을 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예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떤 곳일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인도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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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감동이 있었던 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제 속한 곳은 영적 영에서 천국에 속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은 정말 잠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되고, 그 영원성의 끝까지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영역으로 우리가 가서 이제 계속 있게 될 건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 땅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보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우리가 더 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시즌이 있죠. 학생일 때는 공부를 하고 또 취직을 하고 또 청년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인생의 시즌마다 정말 또 땅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즐기고 또 우리가 또 누리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땅에 돌아가는 것들이 집중한 나머지 천국의 의식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삶을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의식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한번 하늘의 의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메시지를 나누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영원성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땅에서 영원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영원성의 관점으로 계속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인가 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실망도 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관심과 또 집중과 또 추구하는 것들도 아마 조정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심령을 체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영원성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정말 남을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영원성에서 계속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전혀 영원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메시지와 믿음을 활용해서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집착하는 것보다는 정말 영원한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잠깐 좀 기도를 더 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아까 보라 선생님이 나눈 메시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영원성을 더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도 했지만 그들은 다 하늘의 본향을 의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들이 쉬웠던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바로 이 땅은 잠시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실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의식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들의 그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 건 정말 그 영원한 영역에서 나는 얼마나 내 심령이 그 영원성의 관점에서 바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른 것에 에너지가 또 모아지고 있고 또 내 관심이 정말 땅의 것에만 집착되어 있는가, 또 땅의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 돈과 관련된 일이거나 자녀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거나 또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일과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그 커리어와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또 이 땅에서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건 그걸 넘어서서
바로 영혼성의 관점에서 내가 그걸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또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럼 우리 심령을 또 점검하면서 정말 영원한 영역에서 우리 삶이 잘 이렇게 내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그 여러가지 우상들을 지금 허물고 정말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른 곳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워진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상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지만 정말 돈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런 내 삶의 에너지와 내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던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게 발견되었다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내 시간과 또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과 또 돈에 대한 내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또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교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살아가려 했던 그 우상도 또한 우리가 지금 제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이 땅의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의식은 땅의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과 내 삶의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 우상을 우리가 제거합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그 여러 가지 정말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실제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영원성의 관점에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키고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삶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게 할 만큼 값을 치르고 대사신 바로 그 영혼들과 그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과 바로 이 영혼의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방향을 잡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과 연관된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자원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과 연관되어서 영원한 곳에 투자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고 주님 정말 성령님 저희 마음을 또한 비춰주시고 저희에게 저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믿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끝날 것이고 끝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를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며 그곳은 빛으로 충만한 곳이며 어둠이 역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늘의 실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 의식으로 물리적인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천국의 실제를 풀어놓습니다. 질병은 천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의 실제를 지금 내 몸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시온에 거주한 자들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이나 질병이나 나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사망이 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인식하고 천국의 실제를 내 삶과 내 상황 가운데 지금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이며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영원한 것에만 투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기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천국의 실제를 의식하고 그 의식이 정말 우리를 더 지배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의식과 관점과 사고관과 또한 그런 실제를 정말 풀어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기 전까지 또 승리하며 사시게 될 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